겨울철 옷에서 보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보풀 제거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격대별로 다양한데요. 우선 만 원대 보풀 제거기고요. 모델명이 헤드 777이라는 제품이고 필립스의 2만 원대 보풀 제거기입니다. 모델명이 여기 있네요. GC027 모델이고요. 6만 원대 보풀 제거기 일본제네요. 이즈미 제품이고 IKL6320 제품입니다. 비싼 제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전망이 있고요.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먼지가 들어오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충전을 할수 있게 돼 있고 청소용 제품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께를 조정할 수 있는 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필립스 제품입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2만원대 제품이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 디자인과 브랜드죠. 또 마찬가지로 그 먼지 주머니가 있고요. 날이 이건 USB 충전식이네요. 먼지가 나왔습니다. 충전, 배터리가 충전량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강력한 소리와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가장 저렴한 제품인데요. 7,000원대 제품입니다. 덩치가 가장 크네요. 네. 충전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하셔가지고 너무 짧다 싶으면 조금 낮춰서 먼지방에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좀 크기 때문에 대량으로 옷을 먼지를 제거하거나 업소에서 사용해도 무난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